진짜 완전한 도전이 될것 같고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놀랄 것 같은데 사실 이 고마움은 박정민 배우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사과를 함께한 박정민 배우가 이 김고은 씨와 감독님 이 파괴를 연결해서 큐티되었다고요? 네, 그냥 박정민 배우가 한참 됐어요.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을 때 갑자기 대뜸 전화 와서 파묘라는 대본을 꼭 한번 봐달라고. 그래서 저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, 심지어. 그래서 그게 무슨 대본인데, 근데 이제 사바의 감독님이, 너를 너무 원하는데, 너가 이제 그 대본을 거절할까봐, 내가. 피도 전에. 미리 내가 지금, 얘기를 한다. 그래서,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했더니,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인간으로도 너무 사랑하고 뭐 이러면서 몇십 분 동안 계속 얘기를 네, 했어요. 그래서 네, 그게 이제 시작이 되긴 한 거죠. 아, 박정민 배우님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예, 진짜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. 예. 장재원 감독님이 이제 김고은 배우를 꼭 그 역할을 캐스팅하고 싶으셨던 이유 좀 궁금하고요. 박정민 배우님에게는 좀 따로 전화를 부탁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김고은 배우님은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시나리오 자체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출연을 확정하시고 나서 박정민 배우님에게 좀 감독님에 대한 조언을 좀 따로 들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지금 중심에 박정민 배우가 있는데요. 일단 감독님, 김고은 씨여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일단 그 고은 씨가 이 역할은 일단 좀 쉬운 역할이 아니에요. 예, 쉬운 역할이 되게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역할이고 영화 후반부에도 그렇고 되게 기술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그래요. 근데 제가 김고은 배우를 사바 이 개봉할 때 시사회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그 한번 멀리서 봤어요. 저 멀리서 몰래 봤죠. 몰래 봤는데 몰래 보고 그냥 그 한 컷으로 시나리오를 써내려고 봤어요. 예. 근데 이제 저도 박정민 배우한테 계속 물어봤죠. 교회 그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무당 역할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참 잘 접근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박정민한테 고기를 많이 사줬습니다. 고기를 네. 많이 먹고 그리고 촬영 그러니까 캐스팅 확정되고 나서도 연락을 하셨죠? 이제는 박정민이 잘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. 워낙 바쁘셔가지고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고은 배우님, 예, 시나리오 보시고 어땠어요? 대본을 보고는 일단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. 내가 이 역할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처음에는 어려운 대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대본을 사실 여러 번 걸쳐서 감독님 만나기 전까지 여러 번 걸쳐서 읽었거든요. 그때 이제 왜냐면 질문을 해야 되니까 또 감독님 만나면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을 때는 되게 재미있는 대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잘해야 되는 역할이겠다 라는 좀 정말 잘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. 그렇죠. 그래서 종민 씨랑도 또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누구에게도. 그래서 사실은 뭐 따로 또 연락을 해서 감독님 어떠신지는 물어본 적은 없고 네. 네, 그냥 하게 됐어 고마워 네, 이런 정도만 네. 아, 오늘 박정민 배우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예, 그런 예, 분들이 많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 지선 그대로 고은 씨 이겨내야 합니다. 자, 오른쪽 봐주시고요.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.